안녕하세요. 함께 일본어 공부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일본어의 문자를 함께 읽어보고 써보고 또 그에 해당되는 재미있는 단어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본어의 문자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기본적인 글자 히라가나가 있고요. 바나나나 컴퓨터처럼 외래어를 표기하는 카타카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자, 일본어로 칸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 개의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히라가나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그 전에 이렇게 세 개의 문자가 일본어의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일본어 문장을 하나 좀 살펴보고 시작을 할까요? 자, 보시면 여러분 아직 못 읽으시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これは私の携帯です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여기 있는 이것들이 히라가나고요. 요게 한자입니다. 이 한자는 나, 일본어로 와타시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이렇게 뜻을 살리기 위해서 한자가 중간중간에 끼어 있고요. 그리고 또 히라가나가 나오고 있죠? 여기 있는 요 글자는 카타카나로서 케이다이, 핸드폰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핸드폰을 이렇게 카타카나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또 이게 히라가나죠. 이제부터 이런 것들을 알아보실 텐데, 이 문장의 뜻은요, 이것은 저의 핸드폰입니다 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이 문장 보니까 내가 못 읽으니까 속상하다 이런 기분 드시죠? 내일이면 저하고 이렇게 히라가나하고 카타카나를 오늘 배우시고요. 내일이면 이 문장 여러분 자유자재로 읽고 쓰고 말하실 수 있으세요. 내일 이 문장을 자유자재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또 오늘도 재미있고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셔야겠죠? 그럼 이제 차근차근 히라가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다섯 개의 글자 보이시죠? 이 글자 어떻게 읽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글자는요, 아 라고 읽어요. 그 다음은 이. 이 글자는 으와 으의 중간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 아니고요. 으도 아닙니다. 중간 발음 으라고 발음하게 되세요. 네 번째에 있는 글자는 에라고 읽고요. 마지막 글자는 오라고 읽습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아, 이, 으, 에, 오. 자, 이렇게 다섯 글자, 이 글자를 우리가 하나의 공통점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맨 위에 있는 글자, 아, 그 다음, 이 한자, 여러분 혹시 아세요? 행이라고 하는 한자예요. 이걸 우리가 아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글자를 읽고 쓰시기 전에 행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행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제가 동그라미 치는 이것들을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모음이잖아요. 아, 이, 으, 에, 오, 다섯 모음에 이응이라는 자음이 전부 붙어 있죠. 다섯 모음에 자음을 붙여서 음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행, 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행은 아행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개의 행이 있어요. 카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카행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똑같아요. 아이우에오 다섯 모음에 키역 자음을 넣어서 어떻게 읽냐면요. 카, 키, 크, 케, 커라고 읽게 됩니다. 자, 또 사행이라는 행도 있습니다. 그럼 사행은
아이우에오 다섯 모음에 시옷자음을 넣어서 읽겠죠?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사, 시, 스, 세, 소 라고 읽습니다. 행이 어떤 건지 아셨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나행이라는 행이 있습니다. 그럼 나행은 어떻게 읽을까요? 다섯 글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 니, 느, 네, 노 이렇게 읽겠죠. 자, 행이 뭔지 이제 완벽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본어 히라가나를 배우실 때는요. 행이라는 걸 꼭 알아주셔야 돼요. 행의 개념은 아이우에오 다섯 모음에 자음을 넣어서 나타낸다는 거. 그럼 아행, 아이우에오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이번에는 써보도록 할까요? 자, 아행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세요. 아, 이, 으, 에, 오. 잘 읽어보셨습니까? 그럼 이제 써볼게요. 아행의 아자는요. 첫 번째, 1 먼저 옆으로 그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돌려서 쓰게 되세요. 이게 아자입니다. 이때 여러분 쓰는 순서가 있긴 합니다. 이게 1이고요. 그 다음 2. 자, 마지막 이쪽이 3. 이렇게 필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필순 외우지 않으셔도 되세요. 대부분의 글자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 위에서 밑으로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엔 이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자는 여러분 쉽죠? 1, 2 이렇게 씁니다. 이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삐침이라고 해요. 이 삐침을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우자 써볼게요. 하나, 둘. 애자로 가볼까요?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씁니다. 마지막 오자 한번 써볼까요? 오자는 제가 이쪽에다 써드릴게요. 하나, 둘 내리시면서 끊지 않고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점을 꼭 찍어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해서 아이우에오 쓰실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카행 한번 살펴볼까요? 자, 카행은 어떻게 읽는지 이제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글자가 카, 그 다음은 키, 그 다음은 크, 크도 여러분 크와 크의 중간 음이 되겠죠? 다음은 케, 마지막 글자가 코가 됩니다. 카행 다시 한번 발음해 보실까요? 카, 키, 크, 케, 코. 예, 그렇게 발음하죠. 자, 이제 써볼 차례죠. 처음엔 이렇게 쓰시고요. 내리죠. 한자의 힘 역자 혹시 아시나요?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점 찍어주시고요. 자, 이번엔 키자 한번 써볼게요. 선 두 개를 그으시고요.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씁니다. 자, 이때 책이나 아니면 쓰는 사람에 따라서는 요 중간을 떼서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양쪽 다 맞으니까 어느 쪽이건 여러분이 익숙한 쪽으로 써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크가 되겠죠? 캐자는 당연히 왼쪽을 먼저 쓰시고
자, 가로, 그다음 세로 내립니다. 자, 마지막 코자인데요. 지금 써 있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삐침을 넣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카, 키, 크, 케, 코 쓰실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지금까지 알아봤던 카행과 또 아행에 있는 글자 10개를 이용한 단어를 몇개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단어가 3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읽는지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금방 배워서 금방 읽기는 좀 힘들겠지만, 또 열심히 외우신 분들은 읽어보시도록 해보세요. 자, 집 어떻게 읽죠? 그렇죠? 이, 에. 따라서 읽어보세요. 이에, 이에. 자, 오징어. 여러분, 오징어 좋아하시나요? 오징어는 이, 똑같아요. 이. 이제 이꼭 외워주세요. 이. 그 다음은 카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카. 한번 더. 이카.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발음이라는 게 간혹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는데요. 전 이런 질문을 받아요. 어떤 질문을 받냐면요. 선생님, 내가 알고 있는 일본인 친구는 오징어를 발음할 때요. 이까라고 발음하는데 왜 선생님은 이카라고 발음해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야말로 그 학생의 질문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일본인 친구 발음과 제 발음이 살짝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께 먼저 발음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성별과 또 지역, 그리고 구강 구조,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나이, 이런 거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발음을 하진 않죠. 조금씩 발음은 다를 수 있어요. 한 예로 제 대선배님께서 해주신 정말 정확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보시다 보면은 왜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투수가 공을 딱 던졌을 때 시청자 입장인 우리 또 관중 입장인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벗어났기 때문에 중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거는 볼처럼 보이는데 심판부는 분명히 스트라이크를 외쳐주셨거든요. 그런 경우에 의구심이 좀 드시죠? 그런데 스트라이크가 딱 정중앙에 꽂히면 스트라이크, 누가 봐도 스트라이크지만 어떤 사람이 볼땐 볼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사람이 봤을 땐 스트라이크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스트라이크 존의 넓이가 매우 넓기 때문이에요. 의문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누가 들어도 딱 정확한 발음이 있지만 또 살짝 다른 발음을 하기도 해요. 저희 선배님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또 스승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본어 발음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물론 아나운서 정확하게 하시죠. 근데 더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참 재밌어요. 스파이래요. 스파이는 어떤 나라 언어건 발음을 매우 정확하게 구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나운서도 아니고 스파이도 아니고 우린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강 구조나 지역 특색, 나이, 성별 이런 거에 따라서 발음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카라는 발음도 맞는 거고요. 이까라는 발음도 다 맞는 발음입니다. 또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 지금 배우셨던 카행 글자 다섯 개 있잖아요. 카, 키, 크, 케, 코. 요 다섯 글자들은 이렇게 단어 앞쪽에 붙지 않고 끝쪽에 붙였을 때는 까, 키, 크, 케, 코 쌍기역 발음을 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에요. 자, 그거 참고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카행 글자가 나와 있네요. 카행 글자가 이렇게 뒤에 붙지 않고 앞에 붙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꼬보다는 코 발음이 좋아요. 그래서 코에라고 읽습니다. 목소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코에. 한번 더. 코에.
라고 읽습니다. 그럼 집부터 끝까지 읽어볼까요? 집은 이에, 오징어는 이까, 목소리는 코에 라고 합니다. 자, 글자 조금 익혀지셨나요? 이번엔 세 번째 행, 사행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행, 이제 어떻게 읽는지 여러분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 시, 그 다음은 스, 세, 자 마지막은요. 소, 예 그렇게 읽습니다. 써볼게요. 사는요. 하나, 둘, 하지만 이 글자도 조금 전에 보셨던 키자와 마찬가지로 중간을 떼서 쓰셔도 돼요. 시, 한 번에 갑니다. 스, 스는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시, 거기서 사용하는 글자인데요. 가로 먼저 쳐주시고요. 그 다음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서 돌립니다. 이렇게. 잘 보셨어요? 자, 오늘 셋째입니다. 셋째는 하나, 가로 치시고, 그 다음 여기 먼저 그어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써주세요. 소자 한번 써볼게요. 저기 보시면 Z자 비슷하게 이렇게 쓰시면서 밀어서 쓰시면 돼요. 다시 써볼까요? Z자처럼 쓰시고 밀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글자보다는요. 어떤 글자를 좀 더 많이 쓰냐면요. 이렇게 Y자를 눕히는 것처럼 이렇게 쓰면서 당겼다가 이렇게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글자체도 한자에 뭐 초서체, 행서체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일본어 글자체도 조금씩 여러 개로 나뉠 수 있어요. 자, 이제 사행을 알아보셨으니까 다음 행, 타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타행은 조금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요. 맨 처음 글자가 타, 맞아요.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그 다음 글자는 T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T가 아니라 치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좀 달라졌죠? 자음, 음가가. 이때 치도 맞지만요. 쌍지오, 찌. 이 두 개의 중간 발음이 가장 좋으세요. 치. 치. 이게 제일 좋으시고요. 세 번째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 쌍지옷. 스. 스. 이렇게 읽어주세요. 자, 이 발음을 좀 오버해서 보통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쓰라고 발음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데요. 솔직히 그렇게 들리기는 해요. 많이 그렇게 들리는데 너무 쓰, 쌍시옷 발음보다는요. 치읓음이 살짝 가미된 쓰, 쓰 이 발음이 좋으세요. 자, 그 다음 글자는 다시 티그음을 넣어서 태라고 읽습니다. 마지막 터 라고 읽어요. 우리 타행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타, 치, 츠, 태, 토. 잘 되세요? 그럼 타행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가로 먼저 와줘야겠죠? 자, 이제 못 쓰실 차례요. 세로 써주셔야죠. 그리고 가운데 써주세요. 치는요. 1, 그 다음 2, 츠,
한 번에 씁니다. 태도 한 번에 써주세요. 자, 토 써볼게요. 점 찍고 그 다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타행은 발음은 좀 복잡하지만 쓰는 건 쉽죠. 타행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타, 지, 스, 태, 토. 잘 외워두세요. 그럼 또 사행과 타행을 이용한 단어들을 살펴볼까요? 자, 아빠라는 단어인데요. 아빠는 C자가 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외우기 쉬워요. 여러분 꼭 외워주세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행 글자들처럼 카행 글자에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단어 맨 앞쪽에 쓰이면은 카, 키, 크, 케, 커 발음을 주로 하지만 단어에서 끝쪽에 붙어버리면 까끼, 끄께, 꺼 되늠을 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타행에 있는 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쪽에 붙은 치는 치라고 읽으시지만 뒤에 있는 치자는 치보다는 찌 발음이 좋아요. 그래서 아빠 발음하실 때는 치찌라고 발음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치찌. 한 번 더 해볼까요? 치찌. 아빠 암기되셨죠? 초밥, 여러분 좋아하는 초밥이 나왔는데요. 자, 글자 보고 모르셔도 이 단어 아시죠? 어떻게 읽으세요? 스시. 한 번 더. 스시. 자, 이 단어도 아실 거고요. 자, 구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구두 외워두시면 내일부터 하는 일본어 수업에서 남들보다 단어를 더 많이 하는 그런 학생이 되실 수 있겠죠? 자, 구두 읽어보세요. 크츠. 같이 해볼까요? 크츠. 크츠. 되셨어요? 자, 이제 이렇게 재미있는 단어를 알아봤는데요. 또 다음 행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글자들은요. 나행 글자들입니다. 나행 글자는 니은 음을 넣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글자가 나, 그 다음은 니, 세 번째 느 또는 느의 중간 발음이죠. 다음은 네, 마지막 노 이렇게 읽습니다. 나행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 나, 니, 느, 네, 노. 잘 읽어보셨죠? 이제 써볼게요. 자, 나자 조금 복잡하네요. 자, 1, 2. 자, 얘를 먼저 찍어주셔야 돼요. 찍고 마지막 수학의 알파 부호와 좀 되게 비슷하네요. 나. 자, 니자 가볼게요. 1, 2. 자, 이때 요 두 선은 간격을 충분히 좀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또한 이 글자 삐침을 넣으셔서 이렇게 쓰셔도 괜찮죠. 자, 누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누자를 쓰기를 제일 힘들어하세요. 같이 잘 써볼까요? 먼저 얘를 쓰시죠. 그 다음 반대쪽에서 V자를 만들면서 떼지 않고 돌리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게요. 하나, 둘, 잘 써지셨어요? 자, 넷자 보겠습니다. 자, 넷자 쓰실 때 조심할 건 여러분 선을 꼭 항상 먼저 그어주세요. 그리고 앞에서 선까지 앞으로 뺐다가 선을 넘기면서 이렇게 씁니다.
1, 2에요. 떼지 않아요. 계속 한 번에 쓰시는 거예요. 노. 좀 복잡해 보였지만 괜찮으시죠? 그럼 우리 다음 행 볼까요? 다음에 나와 있는 저 행은요, 하행입니다. 하행이면은 히읗자음이 들어가는 그런 행이죠. 읽어볼게요. 하, 히, 흐, 중간이죠? 해, 호. 하행 읽어보세요. 하, 히, 흐, 해, 허. 읽으실 수 있죠? 자, 이제 써볼 텐데요. 하자도 뭐가 제일 먼저 써야 될까요? 그렇죠? 뭐 기본이죠. 1. 자, 그다음 2, 3. 히자입니다. 혀처럼 생겼죠. 히. 후자입니다. 점. 그다음 둘, 셋, 넷. 그런데 후는 표기법이 되게 여러 개 있어요. 좀더 봐드릴게요. 똑같이 점을 찍고 이렇게 쓰시면서 여기를 선으로 이어버리셔도 돼요. 이번엔 여기 사이를 떼지 않고요. 한자의 아들 자자를 슬림하게 쓰는 기분으로. 점. 다시 한번. 선. 저도 글씨를 그렇게 예쁘게 쓰는 편은 아닌데요. 이렇게 쓴다라는 거는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이제 표기법을 아신 다음에는 쓰시면은요. 글씨 쓰기에 아주 탁월한 재주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어떤 때는 학생들의 글자를 보면서 제 글씨가 창피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쓴다는 거는 여러분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해자 써볼게요. 해자는 산 모양인데요. 이쪽이 좀 길어요. 길게 쓰시면 되고요. 호자는 하자의 위를 막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다음 넷 이렇게 씁니다. 쓰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또두 개의 행을 보셨으니까 두 개의 행을 합쳐서 단어들을 한번 보셔야겠죠? 자, 요번에 나온 단어도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 나왔네요. 개하고 고양이하고 옷. 이렇게 나왔는데요. 개. 자, 이 글자는 여러분 우리 집할 때도 나왔었어요. 이에, 에, 이자죠. 그리고 혹시 오징어 외우셨어요? 이까, 에, 거기에 이자였어요. 그리고 이 글자는 제일 표기하기 어려웠어요. 제일 어려운 글자는 느자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죠? 개는 뭐라고 읽으세요? 이느. 한번 더. 이느. 자, 반대로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고양이는요. 네. 코. 다시 읽어볼게요. 네꼬. 네꼬. 자, 옷 나왔는데요. 옷은 이 글자 굉장히 표기법이 여러 개 있었죠? 어떻게 읽죠? 흐, 끄. 한번더 읽어볼까요? 흐, 끄. 흐, 끄. 자, 옷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외웠던 구두 한번 떠올려 볼까요? 구두는 뭐였죠? 굿즈였죠?
구두는 굿즈, 옷은 흑그. 이렇게 단어와 함께 외우시면 글자도 재밌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볼게요. 마행입니다. 마행은 미음음이 들어가는 행이죠. 읽어보세요. 마, 미, 무, 매, 모. 마행 다시 한번 발음해 보세요. 마, 미, 무, 매, 모. 이해되셨죠? 자, 이제 써볼 텐데요. 마행은 선을 긋고, 그 다음 두 번째 선 그어주셔야죠. 자, 그 다음 돌려서. 자, 밑자는 우선 여기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입니다. 자, 무자는요. 1, 2 돌려서 이렇게. 그리고 점이에요. 그런데 무자 쓰실 때 1, 2 오신 다음에 점 요런 식으로 찍으셔도 괜찮아요. 매자 보시면 여러분 매는요. 아까 전에 쓰셨던 누자하고 매우 흡사하죠. 하나. 자, 누자 쓰실 때 이쪽에서 시작했던 거 아시죠? 이렇게 돌려서. 자, 모자. 하나. 둘. 그다음 이렇게 쓰시면 되죠. 마, 미, 무, 매, 모. 라고 읽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행 볼까요? 자, 다음 행은 여러분, 우리 여태까지 행은 글자가 전부 다섯 개씩이었잖아요. 야행인데요. 글자가 세개 있습니다. 맨 처음 글자는요. 야. 그다음이 유. 마지막 글자는 요 라고 읽어요. 이 야, 유, 요의 활약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발음 야행 글자 세개잘 익혀주세요. 야행 발음해 보세요. 야, 유, 요. 되셨습니까? 자, 이제 야행을 써보도록 할 텐데요. 맨 처음에 이렇게 쓰세요. 1. 그 다음 2가 점. 그 다음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때 1. 그 다음 점을 걸쳐서 쓰셔도 됩니다. U자 한번 써볼게요. U자는 이렇게 쓰시고 선을 내리시면 되겠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쓰시면서요. 같이 끌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자는 얘를 먼저 쓰시고, 그다음 이렇게 돌려서 씁니다. 야, 유, 요. 잘 익혀보셨어요? 자, 이번에도 이렇게 행을 알아보셨으니까 단어를 알아보실 차례죠? 바다와 비와 눈, 자연에 관한 단어가 나와 있네요.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 글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으자죠? 여러분 참고로 이거하고 이 글자하고 되게 비슷하죠? 이 글자는 스, 얘는 으 이렇게 읽죠. 자, 우자였고요. 그 다음 글자가 미, 음이. 바다, 뭐라고 읽으세요? 음이. 빕니다.
비에 있는 이 글자는 히라가나 배우실 때 가장 처음에 배우는 글자예요. 아짜죠. 아, 메. 비는 아메. 이때 비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빗방울 할때그비 맞습니다. 그리고 눈인데요, 비의 상반되는 하얀 눈. 겨울에 내리는 그 눈입니다. 유, 키. 다시 읽어볼게요. 유기. 유기. 자, 함께 외워볼까요? 바다는 음이, 비는 아메, 눈은 유기. 다 외워주셨죠? 자, 이제 여러분, 히라가나의 마지막 글자 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마지막 글자예요. 라행 글자입니다. 라행은 리으름으로 발음하겠죠? 라, 리, 르, 레. 자, 마지막이 로. 라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라, 리, 르, 레, 로. 자, 이제 써볼게요. 라자는요, 점 찍고, 그 다음, 내려서 돌리죠. 글자가 좀 귀엽게 생겼죠? 자, 리자는요, 이렇게 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글자, 리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삐침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세요. 자, 근데 이 글자에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요, 우리가 이자 앞에서 보셨던 이자하고 매우 흡사해서 잘못 쓰시면 이자인지 리자인지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자는요, 짧고 넓게 해요. 그에 비해 리자는요, 길고 좁게입니다. 차이점 이해하셨죠? 자, 루자 써볼게요. 돌려서. 레자 갑니다. 선 그으시고, 그 다음, 선까지. 앞으로, 뒤로 삐쳐주세요. 레. 근데 이 글자도 앞에서 보셨던 이 글자와 매우 흡사하죠? 이 글자는 고양이 읽으실 때 보셨던 글자인데, 어떻게 읽죠? 그쵸? 내꺼. 할 때, 네 자입니다. 레, 네. 같이 외워주시고요. 마지막, 로. 로는, 루 자하고 비슷한데, 말지 않는 게 다른 점이죠. 자, 이제, 히라가나, 청음이라고 하는 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 글자들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행을 이루는 게 아니라 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각각 음을 따로 익혀볼게요. 맨 앞에 있는 글자가 와, 와자고요. 여러분, 일본어에서 가장 유명한 나를 지칭하는 말, 와타시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와자예요. 와입니다. 선 그으시고, 선 이렇게. 다시 한번 비슷한 글자를 모아 볼게요. 말아서. 자, 그 다음, 밖으로 삐쳐서. 이 글자는 와, 이 글자는 네, 이 글자는 레 라는 글자죠. 와. 다음, H처럼 생긴 이 글자는요, 응이라고 읽는 글자인데요. 응. 이 글자는 혼자 독립적으로 쓰진 않아요. 항상 다른 글자 뒤에 붙어서 받침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 발음법은 이따가 따로 살펴봐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글자는 오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어떻게 쓰냐면요, 가로, 그 다음, 비스듬히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등어 표시 같이 해주시면 돼요. 오. 하나, 둘, 셋. 괜찮으세요? 자, 이때 이 글자가 제가 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라는 글자는 어디에서도 보셨어요? 아행, 아이우에오 할 때도 오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그 오는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는 글자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써 있는 이 오자와 이 오자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하는 궁금증들을 벌써 가지셨을 거예요. 흔히 단어에서는 이 오자를 쓰고요. 이 오자는 나중에 조사라는 그 파트에서 나오는 글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게 되세요. 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오자는 이 오자라는 거, 일반적인 오자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나왔던 글자를 이용해서 어떤 단어들이 구성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실까요? 예, 역시나 나왔습니다. 와타시, 나라는 글자예요. 첫 번째가 와, 그 다음 타, 시, 와타시, 나라는 단어는 와타시, 읽으실 수 있겠죠? 자, 사과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자는요, 항상 앞쪽에 있는 글자랑 붙여서 한 번에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과는요, 링고라고 읽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상한 점이 있는 이 글자 아직 안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안 배운 글자 나왔네 이렇게 이러면서 속으로 벌써 내가 선생님이 말하는 거 뭘 놓쳤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 안 배우셨어요. 조금 이따가 따로 배우실 거고요. 우선 이렇게 링자를 보여드리려고 써놓은 단어인데요. 사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링고. 한 번 더. 링고. 예,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히라가나 글자들을 한번 읽어보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우신 히라가나 글자들이 적혀있죠? 근데 지금까지 배웠던 히라가나가 전부 적혀져 있는 건 아니고요. 좀 예를 들어서 몇 개의 행만 좀 적어놨어요. 근데 지금 히라가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이렇게 히라가나가 행별로 쭉 적혀져 있는 표가 있어요. 그거를 일본어에서는요. 문법적으로 50음도라고 불러요. 50개의 음이 적혀진 표, 도표라는 뜻인데요. 그럼 히라가나의 이런 음은 전부 50개냐? 그건 아니에요. 원래는 50개인데요. 우리가 흔하게 자주 쓰이는 그런 글자들을 묶어봤더니 요즘은 46개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히라가나 요 기본 글자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신 글자들을 청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청음이라는 거는 이제 한자의 음을, 한자의 뜻을 잘 살펴보면 맑을 청, 소리음, 그래서 맑은 소리. 맑은 소리를 다른 말로 하면은요, 고음. 청음은 전부 조금 높은 음이 납니다. 처음에 써있는 세로, 이게 아행 글자고요. 다음이 카행, 얘는 사행, 얘는 하행이었고요. 얘는 야행 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다시 보여드렸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세로 줄로 돼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행이라고 한다는 거 배우셨어요.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게 행이에요. 자, 근데 도표에서 가로, 이렇게 가로들을 말하는 또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거를 단이라고 해요. 단. 단은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단이에요. 자, 단의 의미는 뭐냐면요. 가로. 아. 제가 한글로 써볼까요?
아, 가, 사, 하, 야예요. 이걸 우리가 아단 글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아단 글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음이 나는 글자들의 집합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글자들은 여러분 애자죠. 또 케, 세, 해자죠. 그러다 보니까 에, 케, 세, 해 요 단을 무슨 단이라고 할까요? 애단이라고 합니다. 일본어에는 이렇게 행과 단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은 아단, 이단, 으단, 애단, 오단 이렇게 다섯 개의 단이 있어요. 단은 차례대로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단에 대해선 여러분이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 이 글자 초밥할 때 스시에 있었던 스자잖아요. 스, 스자인데요. 스자는 시오듬을 살려서 사행에 있는 글자고요. 또 모음, 으를 살려서 으단 글자입니다. 스자는 사행의 으단 글자다라는 개념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일본어에서는요, 동사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실 때 이런 단을 바꾸면서 활용하기 때문에 단에 대한 개념도 매우 중요합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이 글자는요, 호자거든요. 호자는 자음이 행이죠. 그러니까 무슨 행이죠? 하행. 또 모음은 단이죠. 무슨 단이죠? 오단이죠. 그래서 하행의 오단 글자는 호자가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얘 볼까요? 유자. 얘는 유자인데요. 유자는 무슨 행 글자죠? 야행에 있는 글자죠. 야행에 있는 글자면서 또 무슨 단에 있어요? 그렇죠. 의단에 있죠. 그래서 야행의 의단 글자는 유자가 됩니다. 여러분 응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응용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마행 그러면은 마미무메모 다섯 글자죠. 그 중에 애단 글자가 뭘까요? 매자죠. 마행 그러면 미음 자음 나는 글자 중에 애단 애음 나는 거니까 매 매는 이렇게 쓰는 글자였어요. 좀 더 내볼까요? 라행 라행의 5단 글자는 뭘까요? 그렇죠. 라리르레로 중에 오음 나는 로자가 라행의 5단 글자죠. 하나만 더 볼게요. 카행의 2단 글자는 어떤 글자일까요? 맞춰보셨어요? 카행 하면은 카, 키, 크, 케, 코 다섯 개의 글자 중에 2단 음 나는 글자, 이음 나는 글자, 키가 되겠네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저하고 히라가나의 가장 기본적인 청음 살펴보셨고요. 청음은 어떤 음이 나고 좀 높은 음, 고음이 나고 그리고 청음은 행이라는 게 있는데 행은 아이우에오 다섯 모음에 자음을 대입시켜서 음가를 나타낸다라는 거 살펴보셨고요. 또 단이라는 걸 보셨어요. 단은 아단 글자들은 아음 나는 거, 이단 글자들은 이음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행과 단까지 잘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부터 타금이라고 하는 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금의 한자의 의미가 뭐냐면요. 혼탁할 탁, 소리음이라고 해서 탁한 음을 타금이라고 해요.
네, 탁하는 그러면 좀 감이 안 오실 거고요. 조금 전에 살펴본 청음에 좀 상반되는 음인데요. 청음은 고음이었죠. 맑은 음이었고요. 근데 타금은 좀 저음입니다. 저음이 나면서 낮은 음이 나면서 콧소리까지 함께 가미되는 그런 음을 내셔야 되세요. 그럼 어떤 글자들이 타금을 표시하고 또 어떻게 발음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청음에서 보셨던 글자들이에요. 청음에서 우선 보셨던 카행 있고요. 사행, 타행, 하행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네 가지 행에만 오른쪽 상단에 점 두 개, 탁점이라는 걸 찍어서 타금을 표시합니다. 이때 이 글자는 가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자, 다시 제가 여기서 좀 비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이는 글자가 카, 그 다음 글자는 가가 됩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발음을 조금 더 잘 하시려면은 이 음은 청음이죠. 카, 카, 좀 높죠. 근데 이 음은 타금입니다. 가, 가, 낮죠. 확연히 달라지죠. 그리고 이 타금을 조금 더 예쁘고 좋게 발음하시려면 그냥 힘없이 가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앞쪽에 으자를 살짝 넣는 기분으로 가, 가라고 발음하시면 더욱더 좋은 음을 내실 수 있어요. 그럼 저를 따라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가 가, 기, 그, 게, 고. 얘는요, 자, 자. 제트음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 즈, 제, 조. 자, 이 글자는 다, 디음이 납니다. 읽어볼게요. 다, 지, 즈, 대, 도 이렇게 읽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얘가 지, 얘도 지, 즈, 즈. 발음이 똑같아요. 이렇게 두 개가 같고요. 이렇게 두 개가 같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발음이 같은데 받아쓰기 같은 거 할 때 지 그러면 어떤 글자를 써야 되지 걱정되시죠? 네, 현대 일본어에서 이 지와 이 지는요 거의 쓰임이 없어요. 간혹가다 하나씩 쓰는 경우는 있는데요. 거의 쓰임이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자, 이번엔 이 글자 바입니다. 비음이 나요. 비, 브, 베, 보. 자,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탁점을 찍어서 타금을 표시하는데요. 점이 없는 글자는 카, 있으면 가. 가행 발음 해보실까요? 가, 기, 그, 게, 고. 자, 두 번째 줄입니다. 점이 없는 글자는 사. 점이 탁점이 있으면 자가 되죠. 자행 발음해 볼게요. 자, 지, 즈, 제, 조.
자, 세 번째 줄입니다. 탁점이 없으면 타. 탁점이 있으면 나. 나행 발음해 볼까요? 나, 지, 즈, 내, 도. 자, 마지막 네 번째 줄. 탁점이 없으면 하. 탁점이 있으면 마가 되죠. 마행 한번 해볼까요? 마, 미, 무, 매, 모. 탁점이 찍힌 타금. 발음도 하실 수 있고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 단어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나왔어요. 감기. 여름에도 겨울에도 1년 사시사철 걸리는 게 감기잖아요. 그래서 회화할 때 많이 쓰니까 꼭 외워주세요. 카제. 감기는 카제. 한 번 더 해볼까요? 감기. 카제.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 카제를 바람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맞습니다. 바람도 카제라고 발음해요. 한자가 틀린 거죠. 이번엔 물입니다. 물은요. 오, 미, 즈. 물 발음 해볼게요. 오미즈. 한 번 더. 오미즈. 자, 이때 물은요. 오자 없이 미즈라고도 합니다. 물은 미즈라고도 하고요. 또는 오미즈라고도 해요. 우리가 밥 먹을 때 하루 종일 물 많이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중요한 단어겠죠. 친구,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내 옆에 항상 있어야 되는 친구. 어떻게 읽죠? 토, 모, 다, 지. 토모다지. 한 번 더. 토모다지. 읽으실 수 있죠? 우리 단어 한번 외워볼까요? 감기 또는 바람 어떻게 하시죠? 카제. 물은 오미즈. 친구 토모다지 라고 외워주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였어요. 자, 이제 반타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반타금은 여러분 이거 하행이죠. 하행의 등장이 오늘 좀 많네요. 하행에 이번엔 동그라미를 찍어서 반타금을 나타내는데요. 반타금은 요거 한 행밖에 없어요. 영어에서는 P 발음. 한국어로 따졌을 때는 피읍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파, 피, 프, 페, 포 이렇게 발음해요. 그럼 하행이 활약이 많았으니까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행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하. 탁점 찍으면 마. 동그라미가 있으면 파. 이렇게 발음하죠. 잘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 이제 또 반타금을 이용한 단어들을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요거 제가 이렇게 지울게요. 건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건배는요. 제가 일본에서 가장 처음에 외웠던 단어예요. 일본 사람들은 맥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맥주 마실 때마다 꼭 그라스를 부딪히면서 건배를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도 꼭 외워주세요. 이 글자 한 번에 읽으셔야 돼요. 캄, 파, 이. 그런데 이 파도요. 앞쪽에 붙으면 파라고 주로 읽지만 글자상 좀 뒤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빠, 쌍비읍음을 내셔도 좋아요.
건배 한번 외워볼까? 캄빠이. 캄빠이. 예, 그렇게 있습니다. 꼬르륵꼬르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일본 사람들 배고플 때이 말을 써요. 어린애는 물론 많이 쓰고요. 아이들은, 그다음 어른들도 씁니다. 저도 많이 썼던 단어예요. 빼꼬 빼꼬. 다시 읽어볼게요. 빼꼬 빼꼬. 빼꼬 빼꼬. 꼬르륵꼬르륵. 나 배고파. 그럴 때 빼꼬 빼꼬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 단어 다시 외워볼까요? 건배. 캄빠이. 꼬르륵꼬르륵. 나 배고파. 빼꼬 빼꼬. 외우기 쉬우셨죠? 좀 굉장히 귀여운 단어였네요. 자, 이렇게 타금과 반타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셨는데요. 이제 히라가나에서 마지막으로 알아보실 것들은요, 이런 것들의 모음이에요. 분명히 글자는 두 개인데, 발음은 왜 하나로 들리지? 이런 글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글자 발음에는요,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글자는 분명히 두 개인데, 하나로 발음하는 경우, 한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모음집이라고 보시면서 첫 번째, 요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요음이라는 거는요, 한자의 의미가 낄 요의 소리 음이에요. 끼어 들어가는 음입니다. 어떤 건가 볼까요? 자, 이 글자는 지금까지 배웠던 글자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키, 그 다음이 기, 쭉쭉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 지, 치, 니, 미, 리, 히, 비, 삐. 자, 밑에 있는 거는요. 야, 유, 요. 야행 글자들이죠. 자, 플러스라는 이제 수학 기호인데요. 여러분, 위에 상단에 있는 애들끼리 공통점이 있고요. 밑에 있는 얘네들끼리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 집합의 공통점이 뭔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찾아내셨습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은요, 일률적으로 어때요? 이음이 나고 있죠? 이단에 있는 글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단에 있는 글자와 야행 글자를 플러스 시켜서 한음으로 발음하는 거를 우리가 요음이라고 해요. 그럼 요음 글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네. 어때요? 글자는 두 개예요. 키와 야가 붙었어요. 그런데 발음은 키야 두번안 하고 캬한 번에 발음합니다. 이게 요음이에요. 그럼 얘는 뭐라고 발음해요? 기와 야가 붙었으니까 야. 이 글자는요. 그쵸? 시와 야를 붙였어요. 샤. 이 글자 읽어보세요. 지와 야를 붙여서 야. 치와 요가 붙었죠? 아, 요가 아니라 유자네요, 여러분. 추. 다음은 니와 유를 붙였어요. 뉴. 그 다음 글자는 미와 유를 붙여서 뮤.
이 글자 읽어보세요. 리와 유를 붙여서 류. 밑에 글자입니다. 희와 요를 붙여서 효. 옆에는요. 비와 요가 붙었죠? 뷰. 마지막 피와 요를 붙였죠? 표라고 발음합니다. 이 글자들이 요음 글자예요. 요음의 정의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끼어들어가요. 어떤 글자가? 야유요, 야행 글자가 끼어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단 글자에 들어가요. 왜 이단에만 들어가냐면요. 이모음 축약현상 때문이에요. 시와 요를 붙여요. 이렇게. 그러면 이모음 축약시켜서 쇼라고 읽는 이 방법이 요음입니다. 요음 이해하셨죠? 그럼 이번에는 초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 초금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 요음에 대한 단어를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요음 단어는요, 손님이에요. 손님이라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요. 좀 단어가 읽기는 힘들죠. 맨 처음 글자가 오. 자, 이제 이게 요음이죠? 한 번에 읽으셔야 돼요. 캬. 그. 상. 한 번에 읽습니다. 자, 저 따라서 읽어보세요. 옥약상. 옥약상. 이렇게 읽으세요. 옥약상. 자, 이때 굉장히 예리하신 분들은, 오, 이상하다. 선생님, 지금 옥약후상 이렇게 안 읽고, 옥약상 이렇게 읽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쿠자가 안 들리네. 이렇게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얘기는 물론 일본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얘기가 나온 김에 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 쿠자라고 하는 글자 뒤에 사자와 같이 사행 글자들 있죠? 사행이라고 하면은 사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 시, 스, 세, 소 이렇게 다섯 글자를 얘기하잖아요. 크자 뒤에 사행이 따라와서 붙으면 크를 쿠라고 발음하지 못하고요. 뒤로 밀어서 기역 받침처럼 발음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발음하실 때는 오캬상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예요. 일본에 여행 가시면 점원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옥약상, 옥약상 이런 말 많이 하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에 아직 안 가보셨다면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장은 얘를 한 번에 읽죠? 샤. 얘도 한 번에 읽죠? 초. 으. 다시 읽어볼게요. 샤초. 샤쪼. 예, 그렇게 읽습니다. 그럼 손님과 사장 한번 외우고 갈까요? 손님은 오캬상, 사장은 샤쪼라고 읽습니다. 자, 이번에야말로 제가 아까 잠깐 실수했던 초금을 알아보실 차례예요. 여러분, 초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있는 이 발음법이에요. 이거 아시죠? 뭐라고 읽죠? 츠와 중간 발음하는 츠자였죠? 츠자가 이렇게 작게 적혀져 있으면요, 받침처럼 읽어요. 그래서 얘도 한 번에 읽으셔야 돼요. 네, 한 번에 읽으실 때좀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 뒤에
이 글자가 자죠. 자자죠. 그리고 이 글자가 시자인데요. 이 글자를 읽으실 때 뒤에 있는 대표음을 내려서 받침처럼 한 번에 읽습니다. 자씨라고 읽어요. 잡지는 자씨라고 읽습니다. 이번엔 한 잔 가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기 빠이 건배 할 때 보셨죠? 캄빠이 할 때 보셨던 빠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럼 한 잔 또는 가득의 의미를 갖는 이 단어는 어떻게 읽느냐? 자, 맨 처음 앞에 있는 글자가 이자고요. 뒤에 글자가 파 또는 빠 발음이 나는 글자잖아요. 이 두 글자의 대표음을 밑으로 내립니다. 대표음은 비읍이에요. 그래서 이빠이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잔 또는 가득의 의미의 단어는 이빠이. 자, 이번엔 결석이라는 단어인데요. 학생들이 이 발음 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잘도 외우시고요. 조금 민망한 단어입니다. 맨 앞에 있는 글자가 캐. 여기 있는 글자는 세 자인데요. 대표음을 밑으로 내리죠. 읽어볼게요. 캐세기. 한 번 더. 캐세기. 쉽게 외우실 수 있죠? 제가 왜 민망한다고 말씀드렸는지도 이제 아 이런 느낌 오실 텐데요. 잡지 한 잔 결석에서 보신 것처럼 작은 쯔, 쯔를 읽으실 때 받침으로 읽습니다. 앞에 글자와 붙여서 한 번에 읽으시는데 규칙은 쯔자 뒤에 오는 글자들의 대표음을 받침으로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잡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씨 한 잔 가득은 이빠이 결석은 캐세기. 네,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발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발음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하냐면요. 우리가 청음이랑 타음을 배우시면서 저와 함께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단어에서 보셨던 거예요. 이거죠. 응. 응 발음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죠.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요. 우리가 응은 제가 청음 알려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자서는 안 써요. 항상 앞에 다른 글자를 붙여서 한 번에 읽으십니다. 이때 응을 발음하시는 기준도 뒤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한번 볼게요. 한국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글자가 지금 코자잖아요. 코면은 어떤 행이죠? 카행 글자죠. 카, 키, 크, 케, 코 그 하고 카행하고요. 또 가행 아시죠? 탁점이 붙은 가행. 가, 기, 그, 개, 고 이렇게 카행과 또 가행 글자들이 뒤에 오면 얘는 이응 받침처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응 받침에 가깝게. 그래서 한국을 발음할 때는 캉꺼크라고 발음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캉꺼크. 이응 받침에 가깝게. 건배,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단어인데요. 그때 그냥 배우셨죠? 이제 왜 그렇게 발음했는지 의문점이 풀리실 텐데요. 자, 이렇게 파라고 하는 파행 글자인데요. 마행, 바행, 파행 글자들이 응 다음에 올 때는 캄, 미음 받침에 가깝게 발음하시는 게 좋아서요. 캄빠이라고 발음합니다. 한 번 더. 캄빠이. 자, 일본이라는 단어인데요. 일본은 위에 있는 두 단어하고 다르게 응 뒤에
아무런 글자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니은이나 이응 받침처럼 발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니헌 이렇게 니은처럼 발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니헝 이렇게 이응처럼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라이크 존이 넓기 때문에 니헌 또는 니헝 어느 쪽으로 발음하셔도 일본으로 들려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마지막에 만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만화. 만화에 푹 빠져서 일본어에 빠져들어가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중요한 단어죠. 만화처럼 이렇게 또 카행, 가행이 뒤로 왔네요. 이런 경우에 망, 이응 받침처럼 발음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만화는 망가라고 발음합니다. 한 번 더 발음해 볼게요. 망가. 그럼 한국, 건배, 일본, 만화 전부 중요한 단어니까 외워볼까요? 한국은 한국, 일본은 니헝, 만화는 망가, 건배는 캄빠이. 잘 외워보셨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응 발음하실 때 뒤에 오는 어떤 행에 따라서 어떤 받침으로 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거 나 꼭 외워야 되느냐? 절대 외우실 필요 없죠. 외우지 않으셔도 되세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발음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시는데 우리 또 요즘 학생들이 워낙 또 똑똑하셔야죠. 학생들은 선생님 따라서 물론 읽는 건 읽는데 난 그 전에 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런 게 되는지 난 그 원리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전혀 암기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자, 이제 저하고 마지막으로 장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히라가나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힘내시고요. 장음이에요. 장음은요. 길장이죠. 길장의 소리음. 길게 발음하는 소리인데요. 어떤 경우에 길게 발음하느냐 그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같은 음이 겹쳤을 때 두 음으로 읽지 않고 한 음으로 길게 발음하는 게 기본 원리예요. 하지만 함정이 있기 때문에 제 설명을 조금만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경우는요. 아단 글자 뒤에 아자가 겹쳤을 때 장음 처리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단과 자죠. 자, 이때 여러분 단이라고 하는 거는 아자 하나만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아음이 나는 아, 카, 사, 타, 나 전부를 의미합니까? 그렇죠. 전부를 의미하죠. 아, 카, 사, 타, 나와 같은 아음 나는 모든 글자 뒤에 아자, 이거는 아자 하나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장음 처리한다는 뜻인데요. 어머니라는 이 단어는 오, 카, 아, 상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발음은 실질적으로 오카상 이렇게 안 하고요. 오카상 얘가 거의 들리지 않아요. 거의 안 들리게 카를 쭉 길게 끌고 가는 거예요. 두 박자로 발음합니다. 오카상. 한 번 더. 오카상. 카아 두 번 발음해서 오카아상 이렇게 안 하고 오카상 이렇게 발음하는 게 장음의 원리입니다. 같이 아음이 겹치긴 했지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학생들 중에 간혹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카, 사, 카, 사 같은 아음이죠.
이 경우 잔금 처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요. 해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 잔금 처리 못 하죠. 잔금 처리, 카사 같이 자음, 자음이 있기 때문에 카사 두 번 읽어 주셔야 돼요. 이게 잔금 처리가 되려면요. 뒤에가 사면 안 돼요. 같은 아음이라도 아자 아래야 카 이렇게 한 번에 읽을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글자 마짠 거 아시죠? 마. 마자 뒤에 무슨 글자가 붙으면 마 이렇게 읽을까요? 이제 이해하셨죠? 아자가 붙어야 마 이렇게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원리를 볼까요? 두 번째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이단 뒤에 이자, 이단, 이키시지니 히미리 모두 뒤에 이자 하나가 오면 잔음 처리합니다. 이 부분이죠. 오니 이상 이렇게 읽지 않고요. 니와 이를 한 번에 읽습니다. 따라서 읽어보세요. 오니 이상, 오니 이상. 또 작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요. 이 부분이죠. 지이 지이사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읽으셔야죠. 읽어볼까요? 지사이 지사이. 예, 이게 이단 플러스 이자 장음 내는 부분이었고요. 자, 세 번째 원리는 우단 얘기겠네요. 우단에 우자가 겹쳐서 이 부분이에요. 스, 으가 아니라 스 한 번에 읽습니다. 스가 끝. 한 번 더. 스가 끝. 수학이에요. 스가 끝. 자, 네 번째 원리는요. 애단 얘기겠죠? 애단에 애자 겹치면 당연히 장음이죠. 그런데 애단에 이자가 겹쳐도 장음 처리합니다. 두 가지 경우예요. 애단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쉽죠? 센세이가 아니라 세와 이를 장음 처리해서 읽어볼게요. 센세 센세 세 한 번에 길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영화 이 부분도 에와 이를 한 번에 장음 처리합니다. 에이가 이렇게 읽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는다고요? 에가 한 번 더. 에가. 예, 그렇게 읽습니다. 자, 마지막 원리는 5단에 관한 원리겠죠? 자, 5단 플러스 오자. 그리고 오단에도 두 가지 경우입니다. 우자가 겹쳐도 장음 처리를 해요. 오늘이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이 글자는 요음에서 보셨는데요. 쿄라는 글자고요. 다음 글자는 우자죠. 한 번에 합쳐서 쿄으라고 읽지 않고 쿄를 뒤로 길게 끌고 갑니다. 쿄. 오늘 한 번 더. 쿄. 예, 그렇게 읽죠. 자, 여러분, 장음은요. 우리가 두 개의 글자를 한 번에 발음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글자 음을 뒤로 쭉 길게 끌고 가는데 원리를 한번 외워보시면 아단 뒤에 아자, 이단 뒤에 이자, 으단 뒤에 으자, 애단 뒤에 애자 또는 이자가 겹쳤을 때, 오단 뒤에도 오자 또는 으자가 겹쳤을 때 장음 처리를 한다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좀 긴 시간 동안 천천히 히라가나 청음 또 행, 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타금, 요음, 초금, 발음, 장음까지 히라가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히라가나를 제대로 아시면 일본어 공부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어는 소리 학습이기 때문에 히라가나를 모르셔도 충분히 따라가실 수는 있습니다. 히라가나는 부수적인 거긴 하지만 빨리 외워두시면 남들보다 빨리 가실 수 있겠죠? 자, 오늘 기왕 열심히 배우신 거니까 오늘 밤에 열심히 쓰면서 외워서 다음 시간에 수업 때는 남보다 더 소리 높여서 잘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훨씬 더 수업을 재밌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하고 외래어를 표기하는 과다카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카다카나, 외래어를 표기하는 카다카나 표기법을 한번 같이 읽고 써보면서 또 재밌는 단어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본에 여행 갔다 오셨던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저 일본에 여행 갔더니 간판이랑 메뉴들이 거의 카타카나로 돼 있어서 하나도 못 읽었어요. 너무 속상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이런 다짐들을 하시는데 아직 일본에 안 가셨다면 열심히 카타카나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일본에 가셔서 간판도 다 읽어보시고 메뉴판도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자, 카타카나는요. 한자의 획을 중심으로 어떤 획을 조금 생략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간략하게 간소화시켜서 만든 것들을 카타카나 글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카타카나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뉴판이라든가 특히 커피 전문점에 가면은 카페라떼, 아이스 커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카타카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요. 그리고 잡지에 매우 많이 나오고요. 간판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간판. 그리고 의성어와 의태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카타카나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카타카나를 한번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카타카나는 히라가나에서 배웠던 거와 음과 또 장음, 뭐 요음 이런 것들이 똑같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생략하면서 쓰기 위주로 나가볼게요. 자, 아행입니다. 아이의에요. 이렇게 읽겠죠? 자, 써볼게요. 하나, 둘, 이. 자, 위에 점 찍고, 으, 에, 가로, 세로, 이렇게. 아이의에요. 보셨죠? 자, 이제 카행입니다. 하나, 둘. 키는 이렇게. 크, 케, 코. 둘, 셋. 자, 관련 단어를 한번 볼게요. 맨 처음 글자는요, 아이스입니다. 이 아이스는요, 얼음이에요. 일본에 가셔서 얼음을 달라고 하실 때는 아이스 달라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또 아이스 코히, 아이스 커피 이런 거 말할 때 쓰는 글자고요. 그리고 케이크는요, 케이키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게 케, 이게 키죠. 중간에 선이 하나 보이시죠? 카타카나에서는 저 선으로 장음을 표식합니다. 그래서 케키가 아니라 케이키. 앞쪽에 있는 케를 길게 읽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다음 행 볼게요. 사행입니다. 사행은 하나, 둘, 셋. 시 위에 한자의 삼수변이라는 변 아시죠? 둘, 밑에서 위로. 스 새는 얘 먼저 쓰시고요. 그리고 손은 하나, 위에서 밑으로 내립니다. 타행 볼까요? 하나, 둘, 타, 치. 이렇게. 치는요, 하나, 둘, 밑에, 위에서 밑으로 내립니다. 간혹 학생들이 앞에서 모셨던 시와 구분이 안 가요 그러시는데요. 쯔는 1, 2, 3이고요. 시는 1, 2, 3입니다.
태, 토. 자, 이제 관련 단어들을 볼게요. 택시입니다. 택시는요, 타, 크, 시. 길게 읽죠? 택시, 타크시. 참치, 쯔, 납니다. 읽어볼게요. 쯔나, 쯔나. 자, 다음 행 볼까요? 나행입니다. 나, 니, 느. 자, 넷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시면 돼요. 노. 간단하죠? 하행이 나와 있네요. 하행은 하나, 둘. 희자는 얘 먼저 쓰시고, 그 다음 막아주세요. 흐, 해, 허. 가로, 세로, 자, 관련 단어입니다. 바나나. 네요. 바, 바라고 읽어주세요. 위에 거 탁점입니다. 똑같아요. 히라가나하고 바나나. 넥타이는요, 네, 크, 타이. 다시 읽어볼게요. 넥타이. 외우기 쉽죠? 다음 행 볼까요? 마행입니다. 마. 자, 미는 좀 길게 세 개의 선, 비스듬히. 자, 무는 이렇게. 자, 맵니다. 모. 선두 개, 마무리입니다. 야행이죠? 야. 유. 요는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좀 단어 볼까요? 카메라죠? 자, 발음 똑같아요. 카, 메, 라. 카메라. 밀크는요? 미르크라고 합니다. 미르크. 이 미르크는 우유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커피에 우리 왜 프림하고 설탕 넣어서 드시잖아요. 프림을 일본 사람들은 크리무라고도 하고요. 또 이제 카페라떼 같은 데는 미르크를 넣어서 마시기도 하죠. 미르크 우유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행 볼게요. 라행입니다. 라. 리, 르, 레, 로. 미음이랑 똑같이 생겼죠? 한글에. 자, 다음 행입니다. 다음은 또 와자, 응자, 오자인데요. 와자는 이렇게 쓰고요. 응자는 이렇게 씁니다. 자, 응자 또한 우리가 소자에서 쓰셨던 소자하고 구분이 안 간다는 말 많이 하시거든요. 1, 2. 이게 응이고요. 소자는 1, 2예요. 좀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이 안갈 법도 해요. 자, 이번엔 오자. 우리가 히라가나에서도 마지막에 배웠던 오자는 조사로 쓴다라고 했잖아요. 카타카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쓰게 되세요. 관련 단어 한번 볼까요? 텔레비전인데요. 텔레비전은 테레비라고 읽습니다. 테레비. 와인입니다. 와인. 이렇게요. 자, 와인.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또 타금이 나왔죠? 카행에 탁점이 붙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가, 기, 그, 게, 거. 자 행이죠? 자, 지, 즈, 제, 조. 다 행이죠? 다, 지, 즈, 대, 도. 바 행입니다. 바, 비, 브, 베, 보. 글자 보셨어요? 관련 단어 한번 볼까요? 빌딩인데요. 일본 사람들 빌딩을요. 비르라고 발음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비르. 그런데 맥주 같은 경우에도 빌딩하고 똑같이 써 있죠. 그런데 중간에 작은 표식만 있을 뿐이에요. 맥주 읽어볼까요? 비르. 비르. 빌딩은 비르. 맥주는 비르. 샐러드는요. 사라다입니다. 샐러드 발음 다시 해볼까요? 사라다. 이제 반타금 보셔야겠죠? 똑같이 하행에 동그라미를 붙여서 표식합니다. 파, 비, 프, 페, 포. 간단하죠? 단어 한번 볼까요? 백화점. 많이 쓰는 단어예요. 우리 또 좋아하죠? 대, 빠, 토. 같이 읽어볼게요. 대, 빠, 토. 대, 빠, 토. 암기 되셨나요? 자, 이제 요음입니다. 똑같이 2단 글자 뒤에 야유요를 붙여서 나타내죠. 키에 요를 붙였어요. 쿄. 이거는 지. 지에 야가 붙었습니다. 자. 미. 요. 붙여서 묘. 비와 요를 붙여서 묘.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관련 단어 볼까요? 교자. 여러분, 교자는요. 만두예요. 일본 사람들은 만두를 교자라고 합니다. 교자. 한 번 더. 교자. 주스입니다. 주스. 다시 읽어볼까요? 주스. 표기법 잘 받으세요. 자, 이번에는 축구, 수프, 케이크, 커피와 같이 장음이 되어 있는 단어들을 좀 모아봤어요. 축구는요. 똑같이 초금, 작은 쯔 발음을 해서 사카, 사카. 수프는요. 스프, 스프.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케이크. 커피죠? 코히. 코히. 네,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외래어 표기법이 따로 카타카나로 정해져 있고요. 또 외래어를 일본식으로 고쳐서 발음을 해요. 케이크 안 하고 케이크. 백화점은 데파트먼트를 데파토. 텔레비전은 뭐라고 하죠? 테레비. 커피는 코히. 샐러드는요? 사라다. 축구는 사카. 맥주는 비언데 뭐라고 발음하죠? 미르. 빌딩은요. 비르. 이렇게 발음하는 색다른 발음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카타카나는 쓰기만 외우시면 단어 외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타카나는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히라가나와 카타카나, 여러분이 일본어를 하시는 데 있어서, 회화를 하시는 데 있어서 못한다고 해서 장애 요인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잘 읽고 빨리 읽고 또 제대로 잘 쓰신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정확한 일본어 또 빠르게 앞서가는 일본어를 하실 수 있겠죠. 히라가나와 카타카나 오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또 공부하신 것만큼 열심히 읽고 써보셔서 수업 시간에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그런 회화의 달인, 일본어의 달인이 되는 내일의 내 모습, 행복한 내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밤 복습 열심히 해보시고 저하고는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